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12월 4일 금요일에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량 탑 15에 들어가는 종목표를 보니까 1위에 서울식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서울 우유의 자회사인가 같은 계열인가 봤더니 다른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더 쇼킹한 거는 종가가 247원이에요. 상한가를 쳤는데 30% 우리 상한 제한 폭인 3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일 대비 57원이 올라서 247원이 됐어요. 좀 그래서 이게 무슨 망하는 회사 관리 장목이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그 뭐죠? 부도난 회사 정리 매매 하잖아요. 그런 건가 뭐 어떤 회사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거래량이 지금 3억 9천만 주가 거래됐는데 이 서울식품의 발행 주식 총수를 보니까 3억 3천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보다 거래량이 더 많았다. 좀 너무 이상한 회사라서 한번 스터디 해봤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데가 거래량이 2,800만 주 정도 거래됐네요. 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1년간의 차트인데 뭐 쭉쭉쭉 계속 가다가 지금 이게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30% 상한가 갔습니다. 그 전날에 190원이 종가였는데 247원까지 이제 30% 폭등을 한 거죠. 이 서울식품은 이제 1955년에 설립된 제과 제빵 전문 식품 업체랍니다. 그래서 냉동 생지 이거를 이제 주로 파는 데라는데 이 냉동 생지 뒤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1,000원 미만 주식을 동전주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왜 동전주가 됐나 봤더니 2017년 10월 25일 날 액면 분할을 했더라고요. 25대 1.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를 이게 지금 보통 여러분이 HTS를 보시면은 수정 주가래 가지고 이 액면 분할하면은 액면 분할 전에 주가들도 다 액면 분할 후에 주가로 그 조정을 해주는데 수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수정 주가를 미사용했습니다. 제가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면은 이게 한 7,000원 정도 하던 주식을 25대 1로 액면 분할을 하고 나니까 그딱 이제 10월 25일 날 거래가 되는데 280원의 시초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왜 이렇게 동전주로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회사는 또 처음 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 가지고 그때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나 동전주 될래. 액면을 쪼갠 서울식품 주가 훨훨. 그래 가지고 분할 전에 1,300만 주였는데 분할 후에 3억 4천만 주로 증가시켰다. 25대 1로. 25분의 1로 액면가를 2,500원에서 100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동전주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식품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서울식품 측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액면 분할 목적으로 유통 주식수 확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300만 주만 해도 그렇게 작은 주식수는 아닌데 꼭 이렇게 3억 4천만 주로 늘릴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액면 분할이라는 거는 재무 상태나 자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식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런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그 비이성적인 행동이죠. 싼 주식을 좋아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싸네. 이게 뭐죠? 그 전날에 7,000원이었는데 지금 280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한다. 라는 건데 실제로 뭐 여러 개 논문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은 없고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액면 분할 그 공시를 2017년 7월 28일을 한 다음에 11월 2일까지 77% 주가가 상승했어요. 아무튼 서울식품은 이제 냉동 생지가
뭐냐 봤더니 오븐에 굽기 전빵 반죽인데 이거를 그다음 완제품 빵을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동네 빵집에 판매하거나 이 뻥이오로 유명한 스낵 사업, 그다음 음식물 폐기물 관련한 환경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그 가정 간편식 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죠. HMR 이런 게 요즘 뭐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식품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 1인 피자 소비가 증가해서 냉동 피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뭐 이게 2017년 분석이지만 현재도 유효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었죠. 액면 분할을 이제 5,000원에서 100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이 이해가 가요. 한 주당 가치가 265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네 주만 사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그 5만 3천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65만 원에서 놀던 거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5만 3천 원으로 만들어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죠. 근데 자발적으로 7,000원짜리 주식을 280원으로 떨어뜨려서 동전주가 되게 하는 건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에도 애플이랑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했죠. 액면 분할, 주식 분할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주식들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액면가가 있어서 액면 분할. 근데 뭐 액면 분할이나 주식 분할이나 같은 뜻이에요. 액면 분할하면은 옛날에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 재무관리 시간에서 재무관리 교과서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굴욕적으로 등장하는 요기베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요기베라가 누구냐 하면은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한 이제 포수이자 이제 야구 선수였고 끝나고 이제 지도자 생활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그 재무관리 교과서에 나타났냐면 재무관리에서 이제 액면 분할을 다룰 때이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교과서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피자집에 가가지고 피자를 네 조각으로 잘라라. 왜냐하면은 나는 오늘 여섯 조각으로 자르면서 먹을 만큼 배가 고프지 않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피자가 뭐이한 판인데 이거를 뭐 여섯 조각으로 자르든 네 조각으로 자르든 한판 먹으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섯 조각으로 자르지 말아라. 여섯은 많아 보인다 이거죠. 네 조각으로 잘라라. 그래서 네 조각을 먹겠다. 이 얘기를 해서 뭐 이게 미국 사회에선 상당히 유명한 일화더라고요. 이 사람의 그 뭐랄까 비이성적인 거, 뭐 약간 무식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뭐 조크로도 많이 쓰이고 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 사람 좀 억울하겠죠. 나중에 뭐 나이 먹어서 자기가 이런 말을 절대 한 적이 없다. 이거는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모든 뭐 재무관리 교과서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네 조각 여섯 조각 이 사건이 이제 크게 됐는데 말이죠. 액면 분할하면 또 유명한 미국인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1962년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를 했고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거의 투자 회사로 변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당 뭐 10불인가에 사가지고 그다음 한 번도 액면 분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몇 년입니까? 거의 60년이 된 거잖아요. 거의 60년 동안 액면 분할을 안 하니까 이한 주당 가격이 34만 7천 달러예요. 그럼 우리 돈으로 1주당 가치가 3.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웬만한 사람이면 투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 A주, 클래스 A주인데 클래스 B주를 만들어서 이거는 좀 싸게 살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워렌 버핏은 액면 분할을 싫어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에게 왜 액면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액면 분할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그 워렌 버핏이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주가가 싸졌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단기 투자자들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단기 투자자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비이성적으로 매수를 한 사람이면은 결국은 팔 때도 매도할 때도 비이성적으로 판다. 이런 이 가치 투자자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나 회사의 그 펀더멘탈을 보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서울식품이니까 서울식품의 기업 분석을 좀 해볼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이 냉동 생지 이 브랜드가 맛땡드라는 건데 그다음 뭐 헬로우 피자라는 브랜드도 있고 이게 한 200억 매출을 해서 한 44%의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낵, 뭐 빵가루, 이 코알라라는 브랜드, 뻥이오도 코알라라는 브랜드로 나옵니다. 이게 한 42%고, 이제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 플랜트 사업,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을 건조해가지고 축산 사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업에서 한 67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냉동생지, 냉동생지 말씀드렸는데 좀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일반인들도 산다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길래 한번 쳐봤어요. 저기 뭐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랬더니 결국 이런 겁니다. 요런 거. 좀 이거는 이 크로아상이 되기 전에 그 이렇게 반죽해 놓은 거죠. 이거를 갖다가 사다가 집에 오븐에다 구우면은 크로아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사다가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걸 사다가 구우면 이런 빵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2017년에 565억, 2018년에 708억 됐다가 작년엔 또확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이익도 뭐 2억, 6억 내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20억을 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엔 적자, 2분기엔 흑자.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봤다고 하겠죠. 그다음 3분기엔 또 다시 적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 총계는 756억에 자본이 247억. 뭐 부채 비율은 한2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뜬금없이 왜 상한가를 쳤느냐? 제가 신문 기사를 아무리 봐도 그 상한가 원인을 분석한 데도 없고 이거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 종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군데 기사가 난게 서울시 코로나19 긴급대책에 서울식품 신풍제지가 상한가를 쳤다. 이러한 기사가 났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주간 거리두기 강화를 하니까 이제 서울시는 이제 오후 9시부터 소규모 편의점, 음식점에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서울식품은 제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더 주문해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울식품이 그 냉동생지라는 게 편의점에 PB, 그 프라이빗 브랜드라 그러나요? 그 상품으로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제빵 업체들이 수혜를 봤다. 그래서 상한가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이 정도로 서울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서울식품 관련된 자료는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